근데 이걸 힘을 쓸수 있잖아요. 대신에. 그래요. 솔직히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근육이죠. 예. 오, 알통 보세요. 알통 박힌 팔뚝은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다. 열심히 하시네요. 맨날 운동만 하고서 이렇게 혼자 지내고 그러면 좀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옆이 저희 집이에요. 어? 아 근데 집이 옆인데 따로 살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제 운동하고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또 아직 사실은 이제 장애를 입고 뭐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잘 보지를 못하세요. 그날 오후 아 어머니 지금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아유 그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아유 속상해 죽겠네. 어머니가 좀 심하시네. 응. 안 좋아해요. 응? 안 좋아해. 딸이 그토록 좋아하는 마라톤을 어머니는 어째서 반대하는 걸까? 수민이 이름을 부르면 눈물부터 나와요. 저. 그게 아마 많이 잊어질걸요. 그게 아마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이벤트를 벌이려다 아파트 5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는 수민 씨. 다시 되돌려준다면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 같아 제가 계속 눈물 흘렸어. 8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휠체어 탄 딸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휠체어 마라톤을 해온 딸의 노력을 모르는 건 아니다. 이제 날고 싶다는데 그 마음도 오죽하겠어요. 뛰고 싶고 걷고 싶고 한데 날고 싶고 한데 그 이제 오르막길이 올라가고 내리막에 내려오면 바람이 싹 스치잖아요. 그러면 얼굴에 이제 바람이 막 스치면 나는 기분이래.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게 오르막을 올라가면서 내리막에 내려올 때가 또 구부러질까봐 그걸 생각하는 거지 저는. 지금 이제 운명이 바뀌어졌잖아요. 지금 운명이. 그러니까 내가 그 너무 욕심을 부려서 저래 됐는가 싶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까이 하고 바이올리니스트의 꿈을 키우며 자랐다는 수민 씨. 사고 이후 마라톤 선수로 거친 삶을 사는 게 어머니는 마음이 아팠던 것. 어머니의 속내를 듣고 수민 씨가 큰 마음을 먹었다. 막 가슴을 부듯하다. 안 그래? 왜 안 그래? 강아지들한테 불밖에 쳐야 돼. 여기까지 점점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요. 아 여기 닿는구나. 어머니는 바이올린 잡은 딸을 보는 게 그저 좋은 모양이다. 사고 이후 거의 8년 만에 연주. 이 연주가 끝나면 수민 씨는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그저 짧은 동요 한 곡인데도 감격스럽기만 한 어머니. 바이올린 소리처럼 수민 씨 마음도 어머니에게 가닿기를. 엄마도 지금 여기는 꽉 차가지고 막 눈물이 날라는데 여기는 진짜 너무 좋네. 아 그 좋아서 눈물이 날라요? 네. 행복해서? 너무 좋으니까 어 맞아 그런 것 같아. 야 이거 바이올린 내가 미안하다.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무조건 미안해. 다친 자체가 미안하다. 다 들어줄 순 없지만 꿋꿋이 살 테니까 엄마가 하고자 하면 더 잘 할 테니까
휠체어 탔다고 남한테 보여준다는 게 창피하진 않아. 괜찮으니까 그냥 마음